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 새날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가면서 이제 택시 기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민족은 모세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위대한 민족 해방의 지도자인데 아니 모세 때문에 고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인도하면서 시내산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때 모세는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한 캐나다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혀가 굳고 말이 둔한 사람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래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바람에 그만 아랍 족속에 둘러싸여서 매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모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지요. 농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 기슭에 머물 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가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후에 구름이 산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을 머물면서 앞으로 이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 처소가 될 이 장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 모세가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부추깁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내어놓은 금, 이 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신이라 말하면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도 야훼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도 이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 역할한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줄 보이는 어떤 신의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과 행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쌓아놓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달려있다고 하면 오늘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를 갖는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안락한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생명의 복음보다 더 웅장한 성전,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교인수를 자랑한다고 하면 그 교회도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정성 들여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보이는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흥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안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보다 우리가 쌓아놓은 경제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서 민족의 안전과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방패와 안전과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보이는 금송아지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육군사관을 졸업한 장교인데 미군인데 그분이 그 이제 미군 군목으로 오래 있다가 이제 제대하고 그 핵무기 폐지 운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과 만나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써서는 안 되는 무기예요. 써서는 안 되는 무기를 쌓아놓고 이것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이 무기가 미국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도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보리 체포를 세운 척 스미스라는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지금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필요한 금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봉투를 붙잡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근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저가, 너는 그 친구가 전해준 봉투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보다 더 중요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봉투를 보내준 친구도 정말 고맙지만 봉투를 보내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제가 잊었습니다.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섬긴 금송아지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아론이 만든 신은 인간이 좌우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경외하며 복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예스 예스 하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구한다면 우리도 금송아지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꿔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길 바란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고 내가 원하는 뜻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들어주십시오. 내 뜻 이루어지이다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서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 그것만 믿고 좋아하지 않는 말씀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금송아지를 섬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깨뜨리시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My will be done, 내 뜻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에 목을 매달고 있다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발견되는 이 야론의 금송아지의 이야기 속에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할 바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만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입으로 온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전히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입으로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실제로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무엇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만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나여 나여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목상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섬김은 입술에만 머물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섬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떤 것,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의 내용은 그렇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리고 나라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향락주의 물결입니다.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쾌락주의 물결이 세상을 휩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 시대의 향락 문화의 물결을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남북통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느 유명한 소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통이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 그분은 예언을 하셨는데 첫째는 부동산 투기꾼이 들어갈 거다. 가서 평양 뭐 땅 살려고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아마도 돈 좀 있다고 하는 졸부들이 들어가서 평양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북한 여성들을 유혹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도전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역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 목이 고든 뻣뻣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이 죄악을 넘어서서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길이 열려지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능케 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눈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은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또 한 번 건진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의 엄청난 범죄 속에서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모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모세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의 이 교회의 모세들로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는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아교회에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세는 이 같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습니다. 심지어 그 형인 아론까지도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춤출 때 No, 이건 아니다, 이것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친 사람인 것입니다. 춤추는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돌판을 산 안으로 내어 던져 금송아지를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모세는 절대로 패배하지요.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모세 한 사람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건지는 것은 이렇게 흐름 앞에서 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역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티를 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과 역사는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개신교 교인들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교회가, 뭐 미국 교회는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역사에 희망을 줍니까?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노후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건요,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정말 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는 희생하고 주님에 충성했던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큰 빌딩을 짓고 대형화되어지면서 옛날에 그 겸손하고 충성스럽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여해진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넘어짐에 올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생각하냐고 얘기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양심을 지키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 어둡다고 할 때 그래도 한 구석에서 촛불을 켜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다 썩어간다고 할 때 그래도 한 구석에서 소금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역사가 희망을 가는 것 아닙니까? 아이의 학교는 이 사명을 위해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분열과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도구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노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무지와 죄악을 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역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민족과 나라는, 교회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를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나이다.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 제해버려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 미래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백성을 건지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영광의 새로운 그날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미래의 영광은 포기해도 좋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 미국은 오늘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야말로 역사에 희망을 줍니다.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노라고 큰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와 함께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의 무릎이 있을 때 역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의 역사를 보면요, 그 중요한 무브먼트 가운데 하나가 기도운동입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모여서 언제나 기도하는 일이 시작이 돼, 촛불 들고 기도하는 일이 시작됐는데요, 이 중국 천안문 사건처럼 이 소련 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탱크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현지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이 데모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모스크바에서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퍼져가면서 결국은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갖춰섰다. 그러나
기도의 촛불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그거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촛불은 새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는 아이 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그저께 저녁인가요? 하루에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적 훈련에 쓰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분들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도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미래, 동통하는 새로운 미래를 뭐로 맞으실 것입니까? 기도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무릎이 있을 때 새날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모세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체면을 걱정해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 다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산으로 데려다가 자기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데려왔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체면을 먼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의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임시총회를 열게 됩니다. 열어서 이 동성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지금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기도하고 필리핀에서도 기도하고 유럽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인교회들도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를 작정하고 기도하자 아마 그 운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무릎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내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길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을 구워보실 때 내가 태평양 건너서 불러온 한국 백성들과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땅의 역사,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건지는 이 하나님이 은혜 앞에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애학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취임하시고 또 직원들을 세우는데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새날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고 온 모국을 걱정하십니까?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새롭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론이 황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좌지우지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성경의 하나님 아닌 내가 지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향락문화의 거센 물결이 이 시대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약 교회를 이 시대의 모세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시대의 물결 앞에 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 가지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건져내는 일은 거창한 표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금송아지 숭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거룩한 저항, 거룩한 기도의 무릎에서 새로운 역사는 분명히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한 이야기를 하고 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1979년에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다음에 어느 기자가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연세가 70이십니다. 수녀님이 돌아가시면 세상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이 이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빈민들을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세상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은 조금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배고프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좀 마음 상할 수 있는 질문인데 수녀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저 깨끗한 물 한 방울,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까요? 그러면서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는 할 말 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깊은 감동에 쌓였습니다. 그때 수녀님이 그 기자에게 부탁합니다. 기자님, 선생님도 깨끗한 물 한 방울 데리고 힘써 보세요. 그러면 깨끗한 물방울이 두 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인께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깨끗한 물방울이 세 개가 되겠지요. 자녀가 있으세요? 예, 셋이 있습니다. 수녀님,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깨끗한 물방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물방울,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깨끗한 물방울이 여섯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황금 송아지 숭배하는 이 시대의 물줄에 노하고 무릎 꿇으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깨끗한 물 한 방울들이 되신다면 여기 몇 분이 모셨습니까? 적어도 100여 명이 넣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물방울이 이 땅의 역사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역사를 건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드러내는 깨끗한 물 한 방울들 되셔서 이 땅의 역사를 밝히는 귀한 주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아이아 연합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